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페인 축구 전설 호아킨 산체스가 23년 만에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팀의 전설이자 주장인 호아킨의 은퇴 소식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호아킨은 베티스 유스 출신으로 데뷔 시즌부터 에이스로 활약하여 팀의 1부 리그 승격과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발렌시아, 말라가를 거쳐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에서 활약한 후 2015년에는 9년 만에 친정팀인 베티스로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호아킨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표팀으로 출전하였으며 8강 한국전 승부차기에서 실축하여 한국 대표팀의 4강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페인 축구 전설 호아킨 산체스의 은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